학교. 학교 줄넘기 반의 연습이 한창입니다. 하지만 단순한 줄넘기 기술은 아닙니다. 음악에 맞춰 고난도의 줄넘기 묘기를 펼치는 이른바 줄넘기 에어로빅이 주종목. 아이들은 줄넘기를 배우면서 좋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몸도 건강해지고 살도 빠지고. 걔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는 게 많으니까요. 활동심도 많이 많아졌고요. 공부보다 재밌어요. 아이들을 지도하는 운정혁 선생님. 아직은 생소한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입니다. 전문적으로 줄넘기를 공부해 온 지 5년. 거의 무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합니다. 걸리라고 있는 건데 서로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보내야지 뭐 또 그런 원망까지요. 달라진 점이 일단은 이렇게 성격 소심해진 게요. 친구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활발해지고요. 몸매 유지되고요. 어린 아이들한테는 어떤 정신력의 설정이라든지 또 마음의 던지 그런 자신감 등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꿈과 희망이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요 좀 몸이 무거운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아요.